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손상대 TV 특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내보내는 특별 방송은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양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손상대 TV가 전문가들의 조언과 분석을 토대로 정밀 분석한 전국 투표서별 유권자 1인 투표 소요 시간을 산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립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투표 소요 시간을 산출한 그 방식은 사전 투표자 수를 투표소 수로 나누어서 평균 투표자 수를 산출하고 평균 투표자 수를 사전선거운동 2일간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투표수를 산출한 후에 시간당 투표자 수를 초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완전히 몇 초에 한 명씩 투표를 하는지 여기까지 환산해서 이런 투표 시간들을 환산해낸 겁니다. 방송 순서는 먼저 사전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선관위 홍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미지대로 투표 과정을 거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마침 뉴스원 기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남긴 것이 있는데 풀 영상은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처음과 그 끝부분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 투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겠구나 객관적 판단을 하시라고 거기에 자막까지 들어있는 투표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83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힘없이 투표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약 83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우한 폐렴 때문에 다른 선거보다는 세 가지 행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투표장에 가면 열을 제어하고 그 다음 소독제로 손소독하고 선거 관리자가 건네주는 비닐 장갑을 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83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시리즈로 매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혹시 중앙선관위가 이 방송을 본다면 지역별로 해당 인원이 정해진 시간에 과연 투표를 마칠 수 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꼭 시연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사전선거는 간내선거가 있고 간외가 있습니다. 자, 간내는 처음에 가면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약 5가지 과정을 거치면 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자, 간내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간외선거가 있습니다. 간외선거도 신분증 확인을 하고 본인하고 투표용지 지역구 한 장과 비례대표 한 장 해송용 봉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표한 후에는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여기 바로 네 번째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합니다. 요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83초가 걸렸다는 영상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83초 한 사람이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까지 하는데 약 83초가 걸렸다는 게 유승원 기자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 단위
한번 몇 명이 투표하고 몇 군데 투표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 사전투표자 현황 및 1인 투표 시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자는 1,187만 8,41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3만 9,894명, 경기도가 267만 2,083명, 뭐 이렇게 쭉 도표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년이 정확히 1,187만 8,41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인원이 각 지역별로 몇 군데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지, 서울이 424곳, 경기도가 535곳, 인천이 157, 부산이 184, 대구가 139, 대전이 80, 울산이 56, 세종이 19, 강주가 95, 경북이 330, 경남이 305, 충북이 154, 충남이 208, 전북이 243, 강원이 279, 전남이 279, 강원이 196, 제주가 43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 투표자 수를 각 투표소별로 나눠봤더니 한 투표소에 평균 5,518명, 그러니까 여 투표자 수를 투표소 수로 나눠보면 한 투표구에서 적어도 한 5,518명, 서울의 경우 경기는 4,994명, 인천은 3,981명, 부산은 4,154명, 대구는 3,545명, 대전은 4,200명, 울산은 4,407명, 세종은 4,519명, 광주는 4,123명, 경북은 2,011명, 경남은 2,595명, 충북은 2,371, 충남은 2,190, 전북은 2,229, 전남은 1,941, 강원은 1,972, 제주는 3,234명. 그러니까 평균 한 투표소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전선거는 이틀 10일, 11일,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하루 시간을 12시간으로 환산해서 이틀간에서 이게 24시간입니다. 자, 5,518명이 24시간 동안 투표를 하게 되면 적어도 시간당 229명, 서울의 경우 1시간에 229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29명을 초단위로 분산을 했더니, 아니 환산을 해봤더니, 자, 1시간에 3600초, 이걸 229명을 따졌더니 한 사람당 16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잠깐 보십시오. 83초가 한 사람이 하는데 83초가 걸리는데 서울의 경우는 16초, 경기도 17초, 인천 22초, 부산 21초, 대구 24초, 대전 21초, 울산 20초, 세종 19초, 광주 21초, 경북 43초, 경남 33초, 충북 37초, 충남 40초, 전라북도 39초, 전라남도 45초, 강원도 44초, 제주도 27초. 자, 이건 각 지역별로 전체 다를 환산해도 한 사람당 약 16초가 걸려야 이런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에는 각 지역별로, 각 투표소별로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시연에 한 사람이 투표를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약 83초가 걸린다고 했지만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어느 지역도 1분을 넘어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투표소에 가서 비닐 장갑 끼고 투표 마치고 나온 데까지 과연 16초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산술적 환산이니까 조금의 격차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16초에 한 명씩 해야 1시간에 229명이 424개나 되는 투표소에서 12시간, 일을 12시간, 이틀 24시간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이 아니고 가능한지 선관위가 직접 시연을 해서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서울을 각 투표소별로, 그 다음에는 경기도 투표소별로, 인천 투표소별로 이렇게 세분화된 자료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간에 한 사람이 투표를 끝낼 수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조차도 아니라고 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적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